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의 원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토르의 망치, 슈퍼맨의 빨간 팬티, 용접사는 하고지비 티셔츠가 힘의 원천이죠. 용접사의 급여를 높여주는 최고의 핵 아이템, 하고지비 티셔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전에 얇은 파이프 용접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세니타리 파이프라고도 하죠. 위생대관 용접에도 응용하실 수 있고요. 진공 라인, 구조용 파이프 용접에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나 자동차 튜닝에도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기 머플러 튜닝 같은 거요. 일반적으로 이런 두께가 얇은 종류의 파이프들은 갭 없이 용접이 됩니다. 그리고 용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파이프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시켜서 용접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지 않는 용접 방법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용접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뭐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파이프의 두께는 약 2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파이프들은 보통 두께가 1에서 2mm 정도 되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가접을 했고요. 이렇게 얇은 파이프를 용접하실 때에는 여러 군데에 가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접 도중에 파이프가 뒤틀리거나 가접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접을 하실 때에는 가스 퍼지 없이 가접을 하셔도 되고요. 가접한 후에 용접할 때 알곤 가스를 주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용접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용접하셔도 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스폿 용접 또는 점 용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얇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 보여드린 방법도 있죠. 워킹 더 컵 테크닉을 응용하셔도 됩니다. 세니타리, 위생배관 용접에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펄스 용접도 있습니다. 오늘은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해볼 거고요. 펄스 세팅만 조금 바꿔서 침투의 깊이를 다르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이프 안쪽까지 완전히 침투되는 용접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용접을 하실 때에는 쉬운 포지션이나 턴테이블에서 용접하시면 효율적으로 용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퀄리티를 원할 때 이런 용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용접 테크닉은 고정된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응용하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로 용접이 가능합니다. 뭐 그건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두 가지 용접 테크닉을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같은 전류를 사용할 거고요. 한 가지 설정만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용접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용접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용접을 시작하실 때에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용접을 해주세요. 그 후에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는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용융풀이 흔들리는 작은 파도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면 관통한 용융풀을 밀고 가면서 용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관통한 용융풀을 유지해 주세요. 즉 이별량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접 속도만 찾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죠. 전류는 230 암페어입니다.
전류는 너무 높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생길 정도로 높은 전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펄스 설정은 3Hz에 35%입니다. 즉, 1초에 3회 용접이 되고 그 중에서 35%만 용접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접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약 0.12초 정도 됩니다. 뭐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안에 파이프를 관통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높은 전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원리로 용접을 하면 파이프 내부까지 완전히 침투하는 용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용접하셔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용접 로봇으로 자동 용접을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원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께가 더 얇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 응용하셔도 되고요. 뭐 그리고 두께가 더 두꺼운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응용하셔도 됩니다. 아마 두께가 4mm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뭐 이것도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파이프 내부는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나쁘지 않죠? 파이프 바깥쪽입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용접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용접이 침투되는 깊이가 낮은 용접 방법입니다. 용접 전류는 이전과 같은 230A를 사용할 거고요. 펄스 폭을 줄여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펄스 폭은 15%로 설정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설정들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프 내부에 알곤가스를 주입하지 않고 용접을 할 거고요.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한다면 파이프 내부에는 산화된 꽃이 핍니다. 산화된 꽃이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투의 깊이를 낮게 용접하는 거고요. 이렇게 용접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용접의 강도가 강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력이 낮은 진공라인에도 이렇게 용접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바이크 또는 자동차의 배기 머플러 쪽에도 이렇게 용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침투시켜서 용접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이나 예술작품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완전히 침투되는 용접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가스 퍼지를 원하지도 않고요. 뭐 이런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업소용 싱크대를 만들면서 가스 퍼지를 하고 엑스레이 용접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용접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파이프는 주로 구조용 파이프가 많이 사용됩니다. 파이프 두께는 1에서 2mm 정도 되고요. 뭐 이것보다 더 얇은 파이프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두께가 1mm인 파이프를 용접할 때 침투되는 깊이가 1mm 이상이 되면 파이프 내부는 산화된 꽃이 핍니다. 침투되는 깊이가 0.9mm 이하이면서 부러지지 않는 용접을 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용접과 비교해 보시면 용접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이전보다 조금 더 짧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면 전류는 높지만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용융풀은 파이프를 관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류가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두 개의 파이프를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스폿 용접이나 점 용접을 사용하셔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파이프 내부에는 가스 퍼지를 하지 않고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할 때에는 침투되는 깊이를 낮게 해서 파이프 내부에 산화된 꽃이 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떼기를 반복하면서 점 용접이나 스폿 용접을 해도 비슷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이프 내부에 산화된 꽃이 피지 않게 용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프 내부 모습이고요. 이건 파이프 바깥쪽 모습이고요. 이런 용접 비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펄스 세팅을 응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같은 전류를 이용해서 침투의 깊이를 다르게 용접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펄스 세팅으로 TIG 용접을 할 때 펄스 폭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용접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달라지고 침투되는 깊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이별량과 용접 비드의 크기와 모양도 달라집니다. 뭐 재밌었나요? 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